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적응형 프레임의 초월 속성 추적 소총인 암니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니는 오시리스의 시험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시리스의 시험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무기고, 오시리스의 시험 무기는 어때? 그냥 오시리스의 시험을 플레이하면서 매치를 완료하거나 이제 앵그램을 까는 등의 행동을 하면은 획득할 수 있죠. 이 무기를 그냥 일반 버전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숙련자 버전은 이 암니 추적 소총이 메인 드랍인 주에, 해당 주에 그 다음에 7승, 연속 7승, 7연승을 해가지고 무결점 완료해서 등대에 가시면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행권 중에 이제 그 등대를 가지 않고 주 1에 이 숙련자 무기를 얻을 수 있는 통행권이 있는데 그거를 하셔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도 할 수 있어요. 일반 버전은 집중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한번 얻었으면은 그 이후에는 저기 유산 집중으로 가게 되는데 유산 집중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드라플에서 빠지면 유산으로 갑니다. 유산 집중에 갔을 때는 재료랑 금액이 좀 더 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련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돼요. 당연히 해당 주에만 이게 드랍인 해당 주에 이제 숙련자 무기를 한번 얻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집중이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드랍풀에서 빠지면은 숙련자 버전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얻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얻을 수 있을 때 얻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자, 이 무기는 적응형 프레임의 이제 그 추적 소총이에요. 추적 소총은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죠, 여러분들.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파밍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까지 많진 않을 듯 보여요. 하지만 그냥저냥 쓸만하고 그냥저냥은 아니라 능력폭 자체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그냥 특성폭은 너무 좋아요. PVP든 PVE든 상당히 괜찮은 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추적 소총을 쓰신다면은 충분히 파밍할 가치가 있고 PVE에도 괜찮은 특성이 있고 PVP에도 괜찮은 특성이 있어요. 근데 추적 소총을 PVP에서 쓰진 않죠. 거의 추적 소총을 PVP에 쓰는 거는 주무기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갖고 다니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PVE에서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으므로 그래서 PVE에서 쓰실 거면은 상당히 파밍할 가치는 있을 것이다. 추적 소총을 좋아한다면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볼게요. 추적 소총은 아무래도 쭉 빠는 거고 탄창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거의 이제 그 정해처치용이라 하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낮아. 정해가 더럽게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잡졸서리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잡졸서리용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좋게 쓸 수가 있어.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에는 98발이고 이게 이제 탄창을 넣는다고 해도 몇 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탄창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넣으려면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 반동 방향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총열 같은 데서 반동 방향을 딱히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작성 쪽을 좀 더 추천드리고 아니면 사거리 둘 중에 하나를 가시면 됩니다. 총열은 제가 거의 이제 고정인데 연사용 총이면 화살촉, 뭐 새로운 총열, 망치단총 광선 막 고정인데 다른 거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총열 뭐 바꾼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총열은 진짜로 호불호의 영역이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탄창을 올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탄창을 올리고 싶다면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그다지 쓸모 없어 보입니다. 잠깐만 몇 발이나 오르는지 확인해 보자. 어딨냐? 자, 이거는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없죠? 뭐 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 거면은 차라리 예비 탄창 하나 박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재장전을 그냥 올려주는 게 낫다. 사거리나 재장전 같은 거를 올려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재장전을 많이 올리는 게 어디 있을까요?
자, 밑에 두 개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전술 배터리 아니면은 가벼운 배터리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특성이 딱 보이죠? 가벼운 배터리는 조작성이랑 재장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 배터리는 사거리 안정성, 재장전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두개다 어차피 재장전은 10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치를 보고 누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도 상관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여기 뭐 탄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탄창 늘어나는 게 마냥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예비 탄창을 박을 건데 굳이 여기를 재장전을 쓸 필요는 아니 재장전이 아니라 탄창 올려주는 걸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이나 가벼운. 세 번째는 PVE에서 쓸만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 자, 보시면은 선망의 암살자랑 이제 연명 같은 경우에는 연명 같은 경우는 죽이면은 탄환을 재장전을 하잖아요, 그지? 이거랑 사륙의 기록은 상당히 잘 맞는 특성입니다. 네, 사륙의 기록.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망의 암살자를 썼을 때도 사륙의 기록을 쓸 수는 있지만은 선망의 암살자 쓸 때는 그냥 이제 중고난이도용에서 대상조준을 쓰는 게좀 나아 보여요. 네, 그나마 이제 데미지를 좀더 많이 증가시켜 줄수 있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렇지만 굳이 이거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 여기 보시면 살상 탄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선망을 쓰실 거면은 굳이 쓰실 거면은 사륙의 기록이랑 대상조준 쓰시면 되고, 근데 선망은 모든 곳에 괜찮습니다. 모을 수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 연명 같은 경우에는 사륙의 기록이랑 특히 맞다. 그리고 고난이도 가실 때는 이제 100이랑 뭐 다른 속성을 같이 해도 좋다. 근데 100위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하 쪽이 좀더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3개, 여기 밑에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대상조준, 사륙의 기록, 부하, 그 다음에 살상 탄창 이렇게 4개를 추천해 드리는 거고, 요 선망의 암살자는 여기 다 써도 좋습니다. 근데 선빵이랑 좀안 맞는 게 살상 탄창이에요. 그래서 선망을 쓰실 거면 대상조준, 사륙의 기록, 부하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100일을 쓰실 거면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연명을 쓰실 때는 대상조준 괜찮고 사륙의 기록 괜찮고 부하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랑은 좀안 맞을 수 있는데 살상 탄창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쓸 때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총결은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새로움이나 망치단조광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사용 총기지만 반동 방향이 높기 때문에 원래 좀 높아요, 추적 수총이. 두 번째는 만약에 탄창을 올릴 거면은 계량은 배터리 가시면 되고, 아닐 거면은 이제 전술이나 가벼운 배터리를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재장전 걸작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개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100일을 쓰실 거면 여기 대상조준, 사륙의 기록, 부하, 그 다음에 살상 탄창 가시면 되고, 자, 선망의 암살자 쓰실 때는 여기 있는 대상조준, 사륙의 기록, 부하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연명 쓰실 때는 여기 대상조준, 사륙의 기록, 이제 부하 이렇게 세 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살상 탄창이랑 선망의 암살자는 궁합이 정말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연명이랑은 궁합은 안 맞지만 쓸수 있어요. 왜냐면 연명은 오버 탄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명이랑 이거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PVP 가겠습니다. PVP에서 추적 소총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보입니다. 이 TTK가 특수하기 치고는 높은 게 아니라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거는 TTK만 보면 그냥 주무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사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합을 해보자면은 어차피 사거리를 좀 올려주고, 사거리 올려줄게요. 그두 번째에도 사거리 어딘지 사거리 있을 텐데 그 사거리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90일이죠. 90일에다가 여기 걸작까지 하면은 100이 넘어요. 근데 100까지입니다, 여러분. 유효한 건 100까지예요.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조작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타협을 알아서 보십시오. 제가 다른 무기 할 때도 말하잖아. 사거리가 높아가지고 조작성이 낮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타협해야 됩니다, 알아서.
타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제 그 조작성을 커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면 또 사거리를 다 올리는 것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했지만 PVP에서 안 쓴다고. 아무튼 그것까지 됐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봐야 되는데, 네 번째를 한번 봅시다. 유틸 특성 여기 있죠. 방아쇠당 얘기. 세 번째도 유틸 특성 동흥감, 영속적인 움직임, 그 다음 참선의 순간 세 개 있습니다. 예, 나머지도 있긴 한데 뭐 비조준 타격이나 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동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바로 이게 바로 되는 게, 이게 배기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PVP에서 얼마만에 발동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 아무튼 뭐 그거는 제쳐두고, 자, 그래가지고 방아쇠 당기기, 이렇게 여기 유틸 특성들을 방금 전에 쭉 읊어드렸죠. 요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어차피 이거는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반동 방향도 높고, 여기에다가 이거 두 개를 해주면은 거의 레이저처럼 쏠쳐지지 않을까? 그냥 기본도 레이저처럼 쓸 수 있는데 약간 반동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해도 레이저처럼 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 가신다면 살상 탄창 가야 되는데, 아마 이게 재장전 자체를 못할 거예요. 탄창이 높아가지고 아마 주는 양이 이제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살상 탄창은 논외입니다. 아예 쓰지 못할 거고, 아마 대상 조준도 발동을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력의 기록이 유일한 이제 데미지 증가 특성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죽였을 때 뭐 부활을 터뜨리던가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막 그렇게까지 PVP에서 쓰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추적수총 자체를 PVP에서 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쓸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식시켜 드린 거고, PVP에서 추적수총이 날아오르는 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때 쓰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PVP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딱 결론은, 일단 PVP에서도 뭐 쓸만한 건 있고 하지만 이 추적수총 자체가 애매해갖고 쓴다고 하긴 좀 뭐하고, PVE에서는 상당히 쓸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잡줄 처리용으로 좋죠. 원래 이제 이 무기의 특성상 잡줄 처리용으로 써야 되는데, 잡줄 처리용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꼭 쓰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적수총 좋아한다면, 저도 잘 안 써요 추적수총은 여러분. 아니 누가 쓰나 이걸, 그지? 그 워럭으로 그 대가리 끼고 할 때 아니면 안 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뭐 파밍해서 피부 이용으로 쓰시고, 아니라면은 그렇게 볼만한 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